충청북도가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청북도 브랜드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공식 행사에 앞서 진행된 식전 행사에서는 충북 도립교향악단의 축하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선포식에서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공모전 아이디어 대회 수상자들에게 시상을 했습니다. 선포식에서 발표된 심벌 마크는 충북을 이루는 각 분야가 뻗어나가는 미래 비전을 형상화했습니다. 또한 심벌 마크를 구성하는 획수는 총 11개로 충북의 11개 시군이 다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함께 발표된 브랜드 슬로건은 대국민 공모전 대상작인 중심에서다를 이미지로 표현했습니다. 김 지사는 그동안 충북의 새 이름 새 얼굴을 찾는 데 함께해 주신 많은 도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선포한 대표 상징이 시대를 선도하는 충북의 대표 브랜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브랜드 선포식을 계기로 충북의 도정 운영 전략을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충청북도는 전략을 재정립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처해 있다. 앞으로 1년이 충청북도의 100년을 결정한다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충청북도 대한민국 중심에 서다. 충청북도의 중심에 충북 도민을 세우겠습니다. 757개의 호수와 백두대간 위에 문화예술의 이불을 덮고 탄소 중립의 깃발을 들고 미래로 세계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중심에 충청 도민이 계십니다. 이는 우리 레이크파크 정신에 바탕 두고 있고 자원을 부수지 않고 재활용하고 업사이클링하는 우리의 전략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서 이것이 탄소 중립과 생태환경 또 자원 재활용과 연결되어 있는 철학적 기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공원 개장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많이 사용하고 사랑하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충북도청 하늘정원의 문도 활짝 열렸습니다. 도심 속 한가운데 유휴공간이 재탄생되는 순간 이제 충북도청 하늘정원은 도민들과 직원들이 함께 쉬어갈 수 있는 아름답고 푸르른 쉼터가 되어줄 겁니다. 충북도청에서 만나는 도심 속 하늘정원. 주인은 바로 충북도민입니다.